지금부터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야당도 변화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당부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정부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시적과 요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간 성원해 주신 것은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나. 마이크를 주세요. 비대위원장을 맡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와요? 뭐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위원장님 거치는 이 시간의 끝으로 이제 거의 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여기 올 때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막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벌써 그랬죠. 네. 일어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내가 크게 놀라지는 않고 있어요. 내가 원래 이 당에 오기 전서부터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좀 그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변화하지 않은 결과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그 선거 패배의 요인을 들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정치가 중심이었다는 얘기 아니면 당 내에서는 공천에 대한 불충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뭐 막말, 그리고 지도부가 원활하게 추진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먼저 다 지나갔고 선거는 결과로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 당이 알아서 선거의 패배 본질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앞으로 이제 통합당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이 잘 분석을 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방안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주신 분 여기서. 아 지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